탈출하면서 연구자들이 뭐한 걸 프리젠트 제시한 거죠. 참여자들이 뭘 제시했어? 두 개의 사진을 제시했죠. 얼굴의 사진을. 그리고 요청했죠. 참여자들에게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죠. 사진을. 뭐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관계 대명사고 예가 동사고 중간에 살뜰함과 둘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진? 더 매력적인 사진을 네,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는 건네줬는데 뭐 건네줬어? 참여자들에게 그 사진을 건네줬던 거죠. 네, 분석이죠? 뭘 사용해서? 영리한 트릭을 사용해서 영감이 얻어진, 무대 마술에서 영감이 얻어진 영리한 네, 트릭을 사용해서 참가자들이 받았을 때, 사진을 받았을 때, 그것이 무대인가? 바꿔진 거죠. 사진으로 바꿔진 거지. 어떤 사진? 선택되지 않은 사진. 참여자들이 선택되지 않은 사진으로 바뀌어진 거죠. 즉, 덜 매력적인 사진으로 바뀌어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원래 참여자들은 네, 이 사진을 받아들인 거지.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그들이 선택한 곳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뭐냐면, 프로세스. 계속해서 줬는데 주장을 줬죠. 뭐에 대한 주장. 왜 그들이 선택했는지, 그 얼굴을 처음에 선택했는지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그죠? 합리화 얘기나, 밑에. 이것이 들어야 하는데, 놀라운 불일치를 드러내죠. 근데 무엇의 불일치냐면,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를 합리화시키려는 우리의 능력 사이에, 네, 미스매치, 불일치를 네, 드러내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알리는 게 핵심인데. 똑같은 발견이 관찰되어집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뭘 포함한? 쌤에 대한 맛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결정 같은 걸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 합리화를 위한 속성이 강하다.